독서실 같이 다니는 친구였어. 근데 일부러 같이 다니는 게 아니고 그냥 우연히 계속 아니라는 걸 강조해. 그런데 진짜 웃긴 거예요. 그때 이제 웃겨서 계속 친구처럼 지내다가 형규가 재수하고 삼수하는데 저한테 1541을 엄청 전화했어요. 1541이었어요? 근데 청년부를 같이 다녔고 교회에서 성규 리더도 하고 술 마시고 리더도 하고 일단 아내하고 워낙 오랫동안 만났고 일단 아내가 제가 취업이 안 된다고 헤어지자고 했었거든요. 리더 뿐에 아나운서 됐어. 아, 그렇지. 그렇게 내가 승화시켰지. 정신승리했어요. 상황은 그렇지만 말을 너무 예쁘게 됐어. 자기 때문에 장성규라는 사람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 같고 하고 싶은 걸 찾지 못하게 하는 것 같다. 이런 명분으로 헤어지자고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취업 안 돼서 헤어지자고 한 거잖아. 그리고 나서 난 TV에 나오는 사람들을 좋아했지. 그럼 나 TV에 나오는 사람이 되는 건 어떨까? 그게 이제 시작이 돼서 아나운서가 된 거니까 JTBC 합격 소식을 듣자마자 가장 먼저 전화해서 나 이제 취업했으니까 다시 만나자. 그때 이제 당신은 아나운서가 됐고 어리고 예쁜 분들도 많이 만날 수 있는 환경이 됐으니 만나볼 수 있는 사람들 다 만나보고 다 만나봤는데도 자기가 생각나면 다시 연락을 줘라 라고 해서 다른 여자 만나려고 노력을 했죠. 근데 그 말이 너무 멋있었고 난 이 사람이 너무 좋고 근데 생각해보니까 그 말을 할 당시에 아내가 남자친구가 있었어요. 맞지 유미야? 나한테 뭐 되게 행동이 안 되는 스타일. 말만 너무 좋아한다. 하준이한테도 막 와서 얼굴에 부비고 막 난리 나요. 그러고 갑자기 이제 저기 누워서 이제 인스타 하고 저렇게 저 장옥과 아 우리 여준이 야스 아빠랑 있는 게 너무 좋으니까 맞아요. 계속 맨날 이렇게 핸드폰 그럼 갑자기 살아나가지고 막 엄청 놀아줘요. 그러고 이제 인스타에 올리고 막 진정한 프로 진정한 보는 이제 댓글들은 와 진짜 좋은 아빠라고 이렇게 많이 하는데 그러니까 이렇게라도 나는 알려야 되지 않을까. 아직도 이제 고발할 게 좀 남아있어요? 아니요 근데 남편이 사실 가식적인 사람은 또 아니어서 육아하는 거 보면 아마 나오지 않을까. 제가 고발 안 해도